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순관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4월 1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30명 증가한 총 28,712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25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4명으로 24.1%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33.3%인 47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5.0%인 7명이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6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5.1%로 738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204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이중 69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33.8%입니다. 도가 운영하고 있는 7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3월 31일 18시 기준 74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60.6%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495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4월 1일 0시 기준 경기도에선 18만 4,548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중 65세 미만 예방접종자 수는 437명 증가한 총 15만 2,760명으로 접종 동의자 15만 7,373명 대비 97.1%입니다. 65세 이상 접종자 수는 4,841명이 증가한 31,717명으로 접종 동의자 84,888명 대비 37.4%입니다. 금일부터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남양주시, 안양시 등 도내 5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노인시설의 입소자들이 새로 추가되는 접종 대상자인 만큼 백신 접종 이상 반응 등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접종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등 교육시설 관련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용인시 소재 대학교 관련 클러스터의 사례입니다. 지난 18일 대학교 교직원 2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9일에 직장 동료 및 가족에 대해 접촉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244명에 대해 검사가 완료되었고, 79명은 자가 격리, 17명은 능동 감시, 나머지 101명은 수동 감시 조치되었습니다. 2주 동안 학교 본관 건물을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추가 확진자 여부에 따라 오는 6일 해당 조치들은 해제될 예정입니다. 1월부터 3월 30일까지 초등, 중등,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초등학생 485명, 중학교 294명, 고등학교 231명, 대학교 12명, 학원 관련 61명 등총 1,083명입니다. 그중 학생 확진자는 959명이고,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자가 124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총 확진자 수 13,835명 대비 약7.8% 정도입니다. 월별 통계를 보면 1월에 350명, 2월에 252명, 3월 420명입니다. 월별 비율로 보면 1월에는 전체 도내 확진자 중 6.8%, 2월에는 6.6%로 유사했고, 3월은 8.6%입니다. 지난 1분기 3개월 동안
전체 도내 확진자 대비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 비율은 7.8%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3월에는 좀더 증가되는 흐름이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특별히 안전한 공간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공간에 감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 내로 바이러스의 유입을 완벽히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유입된 감염원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즉, 개별 감염 사례는 막기 어렵지만 그 사례들이 집단 유행으로 번지는 것은 사회가 노력하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께서 명심해야 할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자기 몸의 증상을 잘 체크하고 혹시 의심 증상이 있다면 등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확연하다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의 보건관리 책임자분의 역할도 명료합니다. 학생이나 교직원 중 유증상자 발생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유증상자를 늦지 않게 찾아내는 것, 이 명제가 2021년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한 핵심 슬로건입니다. 경기도의 자가치료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자가치료 안내서를 기반으로 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공식적으로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대상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면서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미만의 소아 확진자, 그리고 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입니다. 4월 1일 0시 기준 총 24가정에서 32명의 도민이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받았습니다. 전체 인원수와 가정수가 다른 이유는 한 가정에서 어린이와 보호자가 동시 확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자가치료 서비스를 연계한 시군은 9개 지역입니다. 총 32명의 이용자 중에서 4월 1일 현재 자가치료가 진행 중인 인원은 11명입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 자가치료가 해제된 사례가 14명, 자가치료 중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던 경우는 7명입니다. 병원으로 이송했던 사례 중 의료적으로 위급했던 상황은 없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관리 기간 중 하루 두 번씩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 소속 간호사들과 유선 통화를 통해 건강 관리를 받습니다. 의사의 비대면 진료는 필요한 경우에 하나 연계하고 있고, 협력 의료기관인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과 안성병원에서 총 18건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대상자 숫자가 많지 않지만 운영 통계를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성인이 확진자였던 경우 가정에서 케어했던 아동을 대상으로 숫자를 센 결과입니다. 총 32명의 아동 중만 1세 이하 영아가 9명, 만 2세에서 6세 미만 연령 11명, 만 6세에서 12세 사이 학령기 아동은 11명이었습니다. 12세 이상 청소년은 아직 없었지만 12세 이상의 경우라도 발달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침에 근거하여 자가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가 자가치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그리고 전국 유일하게 공식 정책 사업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유행을 대비하는 체계를 안전하게 확보해두기 위함입니다. 아직 사례가 많지 않지만 서비스를 받은 가정과 관할 보건소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고 됩니다. 실적이 좀더 쌓이면 보다 세밀하게 자료를 분석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분석적인 자료가 얻어지면 질병관리청 및 다른 지자체들과도 공유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결과를 받은 뒤 자가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께서는 관할 보건소 담당자들께 문의하십시오. 관련 부서를 연결하여 지침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 후 성실히 서비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도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도는 도민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방역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될 불편 사항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러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일도 꾸준히 정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